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팔이 아프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 예, 좀 손에 지나지 않게, 예, 손도 좀 피시고, 예,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조금만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완전체가 처음이잖아요, 우리도, 그죠? 이 무대 서는 법도 배우고, 우리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갑시다. 예, 어깨가 너무 밀착되지 않게 서로 사이 좋아 보이게, 예, 간격 잘 맞춰서 서보고, 네, 좋습니다. 아, 사진 찍으면서도 멤버들이, 아, 긴장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제가 지켜보는데, 사실, 이 넥스트 멤버들, 넥스트 멤버들, 그래, 앞으로, 요 라인, 빨간 라인, 네, 좋습니다. 넥스트 멤버들 작년에 저스트트윗 너무 나오지만, 넥스트 멤버들 저스트윗 발매했는데, 기자회견 처음이잖아요. 예. 네. 하연씨. 네. 하연씨 어딨어요? 네. 아, 네. 하연씨 오늘 어때요? 기분 어때요? 아, 사실 2월에 시상식을 가서 레드카펫을 한번 밟아봤는데 그때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포토타임을 가졌어서 그런지 오늘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신감이 좀 생겼군요? 네. 좋아요. 작년에도 사실 큰 상을 받았고 올해도 루키상 받고 너무너무 상복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나? 올해는 뭔가 한 방이 나오나? 막 정말 이런 기대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혹시, 각오가 올해 좀 멤버들끼리, 야, 올해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는 멤버들끼리 각오 있어요? 네, 유연입니다. 아, 네, 유연 씨. 올해는 저희가 24명 첫 완전체로 시작하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자고 각오를 다지고 왔는데요. 시인상을 수상한 게 멤버 모두에게 정말 큰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멤버들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열로 의자를, 예, 앉을 수가 없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예, 2열로 의자를 지그재그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재민 씨, 서비스 맞죠? 우리 기자님들 얼굴 안 보이는 멤버 있어요? 기자님들 얼굴 다 보이죠? 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2022년 5월 1일, 첫 번째 멤버가 공개가 됐어요. 첫 번째 멤버의 주인공. 네. 2년 만에 24명의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봐온 서현 씨. 기분 어때요? 제가 트리플S에 처음 합류했던 2년 전까지만 해도 오늘 같은 날이 언제 올까 진짜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모이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요. 맏언니 같은 느낌도 사실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아무래도 처음 멤버다 보니까 네. 멤버들이 믿고 따르는 게 많아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네. 이 순간 기다린 거는 사실 모든 멤버들이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셈블 24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앨범인지 누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채연입니다. 어셈블 24는 트리플S 멤버들이 모두 모인 24명 완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앨범이고요. 저희가 가진 다양한 색들을 모두 담은 첫 정규 앨범입니다. 정규 앨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 완전체 앨범만이 가지는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대답해 볼까요? 다현입니다. 네. 네, 24명이 함께한 첫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다채롭고 다양한 보컬들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곡 작업에 새롭게 이렇게 맞은 곡 작업 새롭게 참여한 멤버들도 있어서 저희가 아, 트리플S는 한층 더 성장했구나 라는 걸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리플S의 역사를 처음부터 같이 했던 S1은 사실 계속 봐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합류했던 S21부터 S24는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설레이는 기분, 막 떨리는 기분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S21 체험부터 해서 24까지가 지금의 기분이 어떤지 한번 소감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채연입니다. 언니 그리고 동생들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들어온 트리플S라는 그룹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웨이브 분들과 만들어갈 추억이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체가 된 트리플S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썬린입니다. 트리플S 멤버가 되어서
지금도 믿기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네. 아, 설린 양이 사실은 태국에서 왔죠?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설린 양을 알게 됐을 때보다 한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한국말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었는데. 오. 네. 자, 다음 멤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서아입니다. 일단 트리플S라는 그룹 자체가 기존 K-POP 문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걸그룹이었는데요. 이런 그룹에 제가 마지막 멤버 중 한 명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어서 정말 새롭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24인 완전체 앨범 Assemble 24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지연이요. S24 지연입니다. 마지막 멤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번호인 게 저라서 조금 사실 부담도 되고 24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번호를 제가 맡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서현 언니와 제가 이름이 운명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현으로 시작하고 서현으로 끝나는 이런 트리플S를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무한 성장해 나갈 행복한 기억들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그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하나이자 24입니다가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졌나요? 신기하네. 처음 대라서 정말 많이 떨렸던 멤버들이 있을 텐데 설린 씨 어땠어요?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네.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행복함이. 네. 멋있는 무대 보여준 우리 멤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앨범 Assemble 24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멤버들이 직접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희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요. 이제 워낙 그 K-POP 시장에서 유례 없는 이제 다인원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이제 그 연습하실 때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식사하실 때 아니면 이동하실 때 이런 게 이럴 때 약간 다른 그룹 간 다른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르르 몰려 들어갔을 때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좀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유연입니다.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다인원이다 보니까 차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카니발 5대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버스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음식 시킬 때도 정말 매 시간마다 배달 다 각자 시키기 때문에 정말 쉴 새 없이 밥을 먹습니다. 24명이 각자 배달을 같은 시간에 시켜본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회사에서 좀 다양성을 존중해 주셔가지고 네. 메뉴를 통일을 안 하거든요. 우와. 그래서 계속 배달이 와요. 연습 시간에. 그래서 24군데에서 배달이 와서 띵동띵동 여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하고서 어떤 메뉴들 와요? 24가지 메뉴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멤버들은 일단 샐러드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글 많이 좋아하고 키토김밥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역시나 많이들 신경을 쓰시겠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를 네, 보내주시면. 네, 와이틴스타 박현숙이셨다. 저는 앨범 발표 축하드리고요. 첫 완전체, 24명 완전체 첫 정규앨범인데 거스네버다이가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팬들 투표로 뽑히기도 했지만 이 곡이 타이틀곡으로 확정이 됐을 때 멤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서 그 질문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인원이다 보니까 우선 국무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스케일이 드러나겠지만 아무래도 개개인 멤버가 24명의 안에 있으면 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그런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인원이라서 느끼는 장점이나 단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앨범도 쫙 이제 팬들이 투표해주잖아요. 이거가 됐을 때 왜 팬들이 이거를 성공했을 것 같다, 이거 답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인원이라서 나는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물론 이런 단점도 있어요. 답변해 주실 멤버 손. 네, 소연입니다. 저희가 이제 타이틀곡 선정 때 미리 들었었는데요. 저희끼리도 자체 투표를 비밀로 했어요. 근데 이게 이 곡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저희 상에서도 이 곡이 저희 24명 단체로 나오기에 가장 적합한 곡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가이드를 저희 멤버들 한 명씩 맡아서 이제 음원이 나갔었는데, 저희 S1 서연이가 다시 해보자라는 멘트가 나가자마자 모든 팬분들 또한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멤버들 투표에서도 1위를 한 곡이에요? 네. 오. 그럼 다이노의 장점 누가 얘기해볼까요? 난 이거 우리 24명이라 이거 진짜 좋아요. 누가 대답해볼까요? 나는 24명이라 이거 진짜 좋다라고 내가 대답해보겠다. 서요. 네, 서요. 네, 서연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번에 완전체 24명 앨범을 내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강점은 저희가 우선 엄청 멋있는 퍼포먼스와 팬분들과 끈끈한 관계성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24명이란 무대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트리플S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안무 구성이나 진짜 멋있는 퍼포먼스를 특별하게 더 보여드릴 수 있고, 저희가 24명이 모이기까지 팬분들과 정말 그 과정을 다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과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나눈 스토리나 서사들이 이제 저희 팬분들과 웨이브들과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유닛일 때는 아무래도 내가 투표한 유닛 뭐 이런 것도 사실 있지만, 이 완전체는 모든 웨이브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끈끈하고. 지우도 또 정점 얘기하고 싶었잖아요. 저도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다인원이다 보니까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다인원인 만큼 또 다양한 컨셉으로 유닛과 많은 곡들을 낼 수 있는 게 저희만의 또 새로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유닛일 때는 그 색깔을 내야 하지만 이건 모든 색깔을 낼 수 있다. 단점을 느끼실 수 있는 오! 용기 있어. 어, 일단은 샵 시간이 좀 이른 것 같아요. 아, 샵을 네. 빨리 가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발대랑 후발대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침까지 가는 다음에 이제 새벽 1시부터 갈 때도 있었고. 새벽 1시에 출발을 한다고? 네, 이제 숙소에서 픽업을 해서 그때 이제 가서 좀 많이 이른 시간에 가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대와 후발대는 갈비보로요? 어떻게 정해요? 번호 순으로 할 때도 있고, 네. 각자의 뭐 개인적인 사정마다 바뀔 때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번호 순이면 S1이니까 새벽 1시에 가야 되네? 네, 이제 뭐 이번 날은 뭐 선발대가 1번부터 뭐 12번까지였다 하면 이제 반대로 해서 네. 이건 진짜 장점 중에 하나. 좋습니다. 혹시 또 재밌는 얘기 계십니까? 손도 주시면 저희가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와, 완전 체가 되니까 답변이 다양해지니까 좋다. 네, 데일리안의 유영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숨을 오늘 사진 기자들이 제일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보통 10명 이상만 넘어가도 어떤 그룹,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소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더를 세워서, 어찌됐든 리더를 세워서 이렇게 중간중간 과정도 하고 의견도 모으는데, 24명이 소통하는 방식을 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혹시라도 사례라든가 이때 어떤 부분들이 좀 충돌이 났거나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조율을 했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소통 방식은 일단 어떻게 소통해요? 네. 일단 저희는 단톡방에서 정말 활발하게 각자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이고요. 24인 단톡방? 네,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별로도 단톡방이 있어서. 아, 유닛별 단톡방, 24인 단톡방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각자 맡은 단장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분야에서 멤버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 학교에서 청소반장, 오락반장 이렇게 있듯이? 네. 숙소도 약간 숙소 청소 담당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이제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무 담당 나경이시죠? 네. 그러면 또 재미있는 담당은 누구 있어요? 재밌는 담당? 뭐 예를 들어 청소 담당 누구예요? 청소는 이제 집마다 있어요, 숙소마다.
아 이것도 또 멤버가 많으니까 또 숙소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담당 중에 이런 특이한 담당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수민 무슨 담당이에요 수민? 저 요리 담당입니다. 요리 담당이 있어요? 네. 24인분 만들어요 그러면? 아 이제 저희는 하우스별로도 다르니까 저희 하우스 멤버들 것만 같이 아~ 만들어서 같이 먹곤 해요. 다른 하우스에서 요리하는 멤버 있어요? 연지가 또 연지 막내! 네. 무슨 요리 만들어요? 저는 주로 아침밥을 전날에 많이 만들고 저는 우와 아, 이렇게 하우스별로 또 담당들이 또 정해지고 아, 그 알아서 그렇게 각 조별로 또 이런 게 생기고 리더들을 따로 뽑지 않아도 이렇게 아, 각자 도생을 하네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우리 기자님 또 질문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저한테 리즈 윤준입니다. 완전체 축하드리고요. 이게 23멤버 완전체가 조금 단체의 이야기에 담기에는 괜찮지만 본인만의 색깔은 또 그만큼 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는 않지. 또 트리플S가 누구보다 이거는 잘한다 이런 걸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23멤버 완전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일단 작가님이 정리하는 동안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쉽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24인 중에 내 색깔을 내기 위한 노력 그죠? 사실 24명 중에 내 색깔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니까 나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한다 이거 혹시 답변해 줄 멤버 한 두 명 정도만 나는 24인 중에 그래도 나는 내 색깔을 내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하이드입니다 네. 저 제가 트리플 S 중에 제일 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제가 나경이 화났어. 아, 저 인정하는 바에 퍼포먼스 정도는 제가 더 뛰어나서 이제 기본기는 제가 뛰어나고 있죠. 맞아요, 인정합니다. 외모가 조금 귀여움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근데 춤추면은 더 반대돼요. 그래서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춤을 진짜 열심히 연습합니다. 아 귀여운 외모에 비해서 춤추면 네. 압도적인 퍼포 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 맞습니다. 네. 또 나만의 개인의 매력을 나는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한 명만 좋아 두 명 내 들어볼게요. 좋아요. 네, 다현입니다. 네, 전 아무래도 트리플S의 메인 보컬로서 제 목소리를 어떻게 다채롭게 담을지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곤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때 맡아왔던 역대 타이틀곡을 거의 제가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경험을 쌓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들 목소리에 잘 어우러지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저 개인이 막 눈에 띄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저희 24인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제 목소리를 조금 더 멤버들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거에 더 중심을 둬서 더 그래서 더 저도 눈에 띌 수 있게 어필해야겠다 네 이게 트리플S에 최적화됐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트리플S는 어떤 유닛이든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다현은 어떤 조합이든 다 넣어 일단. 왜냐면 저 목소리는 얘하고도 올리고 얘하고도 올리니까 얘는 투표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다현은 넣어. 이런 느낌으로 트리플S에 최적화된 노력을 하고 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손 들었어요? 네. 코토네. 네, 코토네입니다. 저는 트리플S 외국인 멤버 중에서 제일 한국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어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요즘은 한국어 수업도 받고 숙제도 매번 잘 하고 가고요. 외국인 멤버들이 약간 뭔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제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뭔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토네에서 이제 고시로 완전히 이제 최적화된 그래서 이걸로 나의 매력을 어필하겠다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완전체에 맞춰서 좀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멤버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수현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이번 24인 앨범은 그만큼 의미가 있지만 개인적인 매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러 디멘션으로 유닛으로 많이 활동을 해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개인의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디멘션을 많이 활동할 예정이고요. 단체는 또 보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이 완전체 앨범이 초대박이 난다면 뭐 그죠? 네. 자,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길 공기민입니다. 각 유닛별로는 좀 각각의 다채로운 색깔들을 추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체로서 또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거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트리플S가 완전체로 추구하는 색깔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모습도, 뭐 러블리한 모습도, 여러 가지 섹시한 모습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잖아요. 이번 완전체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네, 채연입니다. 저희 트리플S의 모토이자 대표님 피처링이기도 한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의 색깔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유닛별로 컨셉도 다르고 색도 다른데 그 유닛에 기존 참여했던 멤버들이 이번에 단체 원전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너지를 더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중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단체로운 색깔. 알겠습니다. 네, 제임 시간이에요. 완전체라서 그런지 굉장히 분위기도 밝았고 다채로운 대답이 나왔고 멤버들이 막 서로 대답을 하고 싶어하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자님께도 더 많은 시간 할애해서 좀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항상 시간이 쫓겨서 죄송하게도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쇼케이스 마무리 말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멤버들 모두 한번 일어나서 기자님 앞에 쭉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플 S 어셈블리 24 앨범 쇼케이스가 무사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정식으로 가진 이 자리 어땠는지 대표로 우리 이현 씨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현입니다. 오늘 저희 24명의 첫 출격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한 걸음 내딛은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하는 트리플 S가 될 테니까 열심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후면 앨범이 발매가 되면서 진짜 하나의 트리플 S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커튼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가 트리플 S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트리플 S가 약간 메비우스의 띠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하나이자 스플렛, 시작이자 끝. 네. 이제 쇼케이스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앨범이 발매가 되잖아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 인사 우리 기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곳에 와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안전하게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플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리플 S 수고 많으셨어요.